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대단해서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타르에 와서 BGM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튼 XX1을 리뷰해볼까 합니다. 네. 한카에 드디어 코튼 XX2가 나왔네요. 코튼 XX2는 얻으려면 솔로스 마스 기어 이거 상점에서 하루에 한 개씩 살 수 있고요. 이거를 까시거나 이거를 까서 얻어야 됩니다. 또는 이거 미니 노티스에서 얻으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 개씩 까지 마시고 이거 많이 모아갖고 한 번에 까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기서 청코인도 뜨고요, 코튼 XX2도 뜨고 뭐 여러가지 무제한 아이템도 많이 뜨고요. 아이디 빌려주신 우리 데레브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출본은 몇이었지? 316 아니야? 210이겠죠? 210일 안 가나? 자, 다시 200으로 떨어졌고요. 뭐야, 최고속 200, 뭐야? 뭐야? 떨어지냐고, 오히려 갈수록. 기본 박스 기준입니다. 우리 테스트는. 고개 까딱 안 거리고, 그리고. 고개 까딱거리면, 이제 하는 것마다 다 틀려서. 딱 9까지 딱 하는 것 같은데. 9에서 딱 끊겨가지, 아무튼. 자, 첫 번째는 무시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 128. 130. 127. 126, 128, 132, 126에서 130, 한 이 정도? 아, 방금. 소토기는 여러분들 한 308에서 한 311 정도 사이 보시고, 뭐 물론 이거보다 더 토토기를 듀브가 터지면서 잘 치시면 뭐 한 314, 5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 예상해 봅니다. 일단 대충 테카니가 했을 때는 이렇고요. 안정성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성은 근데 코튼이 다들 아시죠? 코튼이 안정성 굉장히 좋은 거. 안정성 확실히 좋습니다. 리오다운을 해봅시다. 아, 근데 강석관 진짜 뭐 완벽하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좋아요. 예. 안정성 그냥 뭐 진짜 완벽하다, 안정성 제일 좋다 라고 할 순 없지만 좋아요. 안정성 100점 만점에 한 92점? 92점 정도? 한 92점. 안정성 원탑은 진짜 꽃마차는 진짜 개쩔고. 꽃마차는 진짜 좋지. 일단 노파츠로 기준한 거기 때문에 아까 리오다운이도 리오다운이 했을 때 왜 이렇게 붓이랑 차이 많이 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붓은 최고 기록을 찍은 상태고 파츠도 좋은 파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건 기본 파츠입니다.
기분 바지, 기분 바지. 코트는 또 좋은 게 뭐냐면 몸싸움이 더 좋아. 일단 코트 같은 거 뽑아놓으면 공방에서 쓰면 좋다 이거지. 팀전에서는 또 공방에서 그냥 뭐 쏘쏘해, 쏘쏘해야 됩니다. 기본 파츠로 따라서 일단. 근데 감속이 126대에서 132대면 제일 좋았을 때가 132대이기 때문에 좀 솔직히 좀 비추다. 왜냐면은 감속이 그냥 기본 일단 130대는 나와야 돼. 그래야지 일단 진짜 인정하는 차고, 감속 인정. 감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김태칸의 리뷰는 그렇습니다. 코튼이 방금 약간 차 뜨는 거 봤어요, 얘들아? 아름이었으면 저런 게 없어요. 차 약간 잘 떠. 점핑, 점핑, 이걸. 전체적인 밸런스는 좋아, 저 차가. 켈베는 밸런스 똥망이고, 진짜로. 켈베보다 밸런스가 오히려, 코트는 밸런스가 좋죠. 켈베는 뒤가 존나 쇼박 올라오면서, 무게도 안 맞고, 이상해. 이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뿅. 여기까지. 400개짜리로 한번 올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부스 1짜리니까 황금손, 테칸의 황금손으로 5짜리 하나 뽑아보자. 형님, 저를 믿으라 했죠? 바퀴 8짜리 뽑아드렸습니다, 한 개로. 하, 진짜 눈물이 난다, 씨발, 진짜. 진짜 눈물이 난다, 눈물이. 역시 황금손 김티칸이야.